민선 측의 경기도의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의 공정한 세상이죠. 오늘은 내부에서 취재기자로 본 새로운 경기도의 비공개 모습을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저희 GTV 스튜디오로 실국장들이 방문해 카메라 앞에 섰던 얘기를 할 건데요. 작년부터 몇 달에 걸쳐 전문 스피치 강사한테 수업을 받고 늦깎이 방송인이 된 듯 열공을 했습니다. 정책을 도민들께 널리 알리라는 도지사의 특명이 내려졌던 건데요. 저도 그 모습을 함께 봤었는데 좌충우돌 도전기, 수업을 받고 정책 브리핑 실전에 나선 경기도 실국장 브리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세금 환원 정책 그 후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 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손 하나 더 올려주세요. 그렇지.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언론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끝냈습니다. 전기차를 3만 대 규모로 확대하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맡아주십니다. 좀 오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송국에서 주는 원고는요 글씨가 커요. 만약에 방송국 원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고를 준비해 가실 경우는요 당연히 돋보기 준비해 가셔야 되고 글자 키우시고 기왕이면 글자도요 굵은 거 있죠. 굵은 거를 바꿔서 안동광 정책기획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정책기획관 안동광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을 원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환원하여 공공시설 활용도와 존재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공공시설물 도민 환원은 도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단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과 구조 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필요한 공간 그리고 도민이 와보고 싶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오영석 기자입니다. 네. 리모델링이 언제쯤 완료가 돼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비용 책정은 어떻게? 지금 공공기관면은 좀 틀린데요. 저희가 PTA 자료 좀 만들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초 정확하게 날짜는 이제 9월 초 중에 저희가 할 거고요. 별도의 또 인력이 필요할 텐데 기존 인력 갖고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 또는 폐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 유지 대책에 대해서 좀 진단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맞는 조례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제정을 할 겁니다. 할 거고 공공기관이 개방을 할 때도 우선 할 때는 그 업무와의 충돌성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제 공공기관 회의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대는 저희가 우선을 좀 확보해서 업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돌은 저희가 없도록 할 겁니다.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소상히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